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구원할 육신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님을 알고 일제히 돌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키고 구원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해방과 세상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죠.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은 단지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헛된 것을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부여하여지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육신의 부여함만을 위하여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단지 썩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궁정의 모든 성도님들, 저희는 모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집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뜻도 모르는 전쟁에 끌려와 죽음을 맞이하는 러시아 군인들 가족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난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명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특별 헌금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간, 진영간 엄청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또한 20, 30대 젊은이들은 남녀간의 새로운 진영 논리가 생겨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새로의 국정을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든 갈등이 봉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가 어렸을 적 꿈이 목사였던 만큼 그가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공의를 갖고 통치를 잘하여 더 이상 이 나라의 주전 정치인들이 보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싹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강효성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 강건케 하여 주시며 그 강건함 속에 저희들이 이 세상의 눈이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의 제물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듣고 주님이 주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자 칸타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한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아니 살아온 모든 발자취를 돌아보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온 깊이 파인 무거운 발자국보다 나 홀로 걸어온 발자국이 더 많음을 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한 다가올 부활절을 맞게 되는 저희 모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굳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기도를
피한 방울까지 저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2주간 주일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40일 다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회 모드에서 3분의 1 정도 주일의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 주간으로 하는데 우리 2주간 동안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든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든 우리 5시 반부터 한 5시 50분, 55분, 25분 정도 예배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회복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쇼 우리 모든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오전 30분부터 우리 다음 주 토요일까지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못 들으시는 분들은 꼭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이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나라 소식 없으시면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코로나바이러스가 두 집권도 집집마다 찾아와 몸살을 앓게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둬놓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봄의 전령사 산수유가 아직 마르고 앙상한 가지들 속에서 기특하게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또 당장 너무 우뚝 솟은 농면나무는 봄을 활짝 열겠다는 당찬 기세로 뾰족한 꽃봉오리를 품고 있는 우리는 다시 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바이러스와 또 재해와 전쟁이 삶을 가두고 아프게 하고 두려움과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보라고 하고 있지만 또 생명을 내고 자라고 성숙해가는 자연을 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며 어지럽고 힘든 시간을 걷게 되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주께 맡기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으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기자들의 관점과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지만 시간과 순서의 기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요한과 달리 누가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까지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파워풀한 사역한 뒤에 오늘 본문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비해 무척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어부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긴 오늘 제자들, 특별히 어부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파워풀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 인생을 아름답게 지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 어부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선포하시며 파워풀한 사역을 펼치셨던 소문으로 인해 오늘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먼 곳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의 시선은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과 그 배에서 어부들이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서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떼게 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의 주인인 베드로와 예수님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두 배의 어부들에게 초점을 맞추신 주님은 지금 그 중에도 베드로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게 된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좀 전에 베드로는 어부들과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오늘 고기 잡는 일을 완전 종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뜬금없이 4절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서 이미 씻은 그물을 내려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청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베드로에게 게네사랏 호수는 그의 삶의 오랜 터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게네사랏 호수는 그의 삶의 오랜 터전이요 또 물고기를 잡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 우리가 밤을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이라고 하듯이 그는 자기 일을 적당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밤새 수고하고 이제 조업을 마쳐 배를 묻게 되고 그물을 씻으며 일정을 마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웬걸 배를 더 깊은 데로 대고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에는 비록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선포하시며 많은 무리들이 당신에게 몰려올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지닌 랍비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고기 잡는 일에는 문외 아닌 그저 목수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요청이 의아스럽고 그리고 그에게는 갈등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나타내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중반절에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기 하기보다는 어디 한번 나도 당신이 하라니까 해보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반응인 것입니다. 곧 그의 중심에 깔려있는 생각은 병을 고치고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시고 전파해도 어부인 자기가 고기 잡는 일에 적어도 목수인 예수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저 봐라 안 되잖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옳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6절 7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의 동무들을 불러 고기를 두 배에 채워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니 다른 배까지 채울 정도로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만선의 상황에 베드로는 왜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겸손해 보이려고 진즉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정말 이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만 봐서는 베드로가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의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일을 다르게 기록하는 것을 비교하여 읽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9절부터 4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보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생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 온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해변을 지나가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물을 버렸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세 번 정도는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섰다가 곧 다시 고기를 잡는 자기 역으로 번번이 빈번이 돌아가기를 반복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후에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다시 고기 잡는 자연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본문 앞장인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적이 있고 자신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신 것도 본 제자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간밤에 밤새 작업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번이나 불렀지만 또 떠나간 그를 그리고 불과 엊그제 장모님을 고쳐주셨는데도 또 떠나간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있는 해변의 시선을 두고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던 그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박해 있는 베드로에서 굳이 또 베드로의 배에 올라 거기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를 또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베드로는 말씀대로 자신이 던진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정반대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동무들을 불러 그 두 배까지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힌 것을 보자 베드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과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고집하며 살아갔던 그리고 자기의 의의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서 자기 자신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우리는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베드로가 열두 제자 중에서도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가 특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도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 나홀보다 탁월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특출나서 너를 부른 게 아니라고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곧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특별하게 한 것이지 우리의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소명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고 바라봅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제자들 중 누구 하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는 대단한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학식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당시 별 볼 일 없는 직업의 어부 출신이 베드로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했던 세리들도 많이 제자 중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모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경험, 자기 방식으로 밤새 수고하며 빈 그물의 인생에 그럼에도 찾아주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의의를 고집하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잘 잡는 비법이나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 수많은 영혼을 끌어모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경험을 의지한 채 놀라운 주의 일을 경험한 베드로를 불러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목사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부르신 은혜이듯이 우리의 부르심의 모양은 다 가장 다릅니다.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 집사 등 여러 직분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저에게 주님의 교회의 양무리와 주님의 말씀을 맡기며 사명을 주셨듯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의 은사와 열정을 주시며 맡겨주신 상황에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에 도전을 하는 자리로 요청하곤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종종 목사님 제가 그럴 상황이 지금 못됩니다. 또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처지를 넘어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목사님 권면있게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며 믿음에 도전하는 성도님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발돋움과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비되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주님께 바치기로 하셨다고 하신 어머니를 원망했던 저의 부끄러운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원망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목회자의 옷을 입고 주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게으름과 형식만으로 목사로 지내왔던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다가가는 사고를 통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양무리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별별 없이 게으르고 뺀질대는 나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의리를 가지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관성의 법칙을 적용하며 여전히 우리는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식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헛당친 채 빈배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배 빈 그물의 인생에 시선이 머물러 있고 지금 우리의 빈배에 올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채우시는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되돌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는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 전쟁으로, 재해로, 신음함에 고통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구원을 이루어가자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맡겨진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상황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구원, 구원에 함께 동작하며 행복하고 화목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였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더욱 맡겨진 사람을 잘 감당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9일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 오니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회복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영역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순계되신 밤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가정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온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계획한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이 쇠약해진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도록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가족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냉담한 상태에 있는 가족들이 있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질 성질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날 동안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 헌금에 참여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절망에서 희망이, 슬픔에서 기쁨이 솟아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